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독특한 실험들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가소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아직은 실험까지 못 갔어요. 네. 가소로운 주제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 저희가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는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면 두께라도 통일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사이즈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같은 브랜드를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모으는데 저희가 다뤄봤던 뭐 앰프라든지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보시고 요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뤄봤던 주제더라도 다시 한번 네. 또 재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열려있는 여기는 굉장한 소통 컨텐츠이기 때문에 막 달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보죠. 재밌겠네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저가 일렉기타줄 대 고가 일렉기타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도했을 때는 굉장히 라이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줄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를 다루면서 은총 씨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중간중간 또 인터뷰가 삽입이 될 거예요.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타줄을 저희가 이제 뉘앙스라든지 사운드라든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준비했던 콘텐츠인데 줄을 갈고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차이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영상에 담았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기타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주자의 뉘앙스를 살려준다. 수명이 길다. 사운드가 다르다. 연주시 편하다. 슬라이드가 편하다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저희는 한 대의 기타에 다양한 가격대의 일렉기타줄을 교체해서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도시전설처럼 내려오는 일렉기타줄에 관한 이야기. 과연 환상일지 진실일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서비스로 나가는 제일 저가형 일렉줄이랑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레이드의 다다리오 기타줄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가격대의 니켈 와운드 기타줄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연주감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격대별로 올라갈 거고요. 네. 요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격대별로 올라갈 것이고 클린 사운드랑 개인 사운드를 조금씩 조금씩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감을 또 은총 씨께서 정리해서 끝에 인터뷰를 한 번씩 코멘트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네. 네, 지금 덱스터 줄을 갈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좀 중간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찍긴 했는데 요것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줄을 새로 갈고 이제 줄을 좀 늘어뜨려야지 이제 줄이 이제 튜닝의 안정권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줄 갈자마자 그냥 튜닝 다 해놓고 치시면 튜닝 계속 나가는 게 자신의 기타 문제가 아니라 이 줄이 늘어나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멈춰지는 이제 구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구매하시면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줄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비싼 줄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줄이 지금 제가 튜닝을 이거 지금 영상은 되게 짧게 나갈 건데 이거 엄청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래 하고 있냐면 줄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당겨다 당겨도 줄이 늘어나요. 또 내려갔어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줄을 당겨서 늘러뜨려 가지고 튜닝의 안정권에 들어오게 하는 거를 보통 한 두세 번 하면은 끝나는데 얘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튜닝만 지금 벌써 한 10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줄을 쳐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처음 이걸 지금 처음으로 친 거라서 뒤에 것까지 쳐봐야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정말 그냥 지금 쳤을 때 느끼는 점에서는요, 지금 뭐 세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줄이 좀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서 곡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벌써 모르겠어요. 이게 비닐에서 새 거로 땄거든요. 근데 벌써 한 일주일 친 기타줄 같다라는 약간 느낌이 이 촉감에서 약간 좀 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치면서 이렇게 줄을 긁었는데 이 소리가 좀 유난히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손에 긁히는 쓱쓱 소리가 다른 줄도 쳐봤을 때 들리면은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요게 좀 유난히 들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소리가 약간 좀 텁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줄과 뭐 이런 거 사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서비스 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줄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글쎄요, 뭐 기타 탓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제 기타가 아니고 버즈비 기타니까. 근데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기타 튜닝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다리오는 몇 번, 기본적으로 몇 번 하면, 그렇죠,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안 늘어나죠. A는 올려놨는데 안 떨어졌어요. 확실히 서비스 줄이 많이 늘어나네요. 줄이, 그러니까 줄이 어느 정도 그 텐션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당긴,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히려 내리고 있죠. 제가 보통 이제 튜닝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당기면은 튜닝이 떨어지니까, 뭐 예를 들면은 E인데 F까지 줄을 감아놓고 당겨요. 그러면 이제 뚝뚝 떨어지거든요. 뭐 D샵으로 되어 있다거나. 근데 그게 멈추면은, 당기는 게 이제 멈춰졌다라고 이제 되면은, 이제 제가 줄을 당겨도 그 높은 음으로 맞춰놓은 튜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낮춰서 정튜닝하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당겼는데 높은 음으로 유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게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세 번 당겼는데 끝났네요. 네. 근데 아까 그거는 영상에는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뻥 아니고 거의 한 15번 이상은 당긴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얼마 안 당기게 나갈 건데, 왜냐면 중간부터 찍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줄이 늘어날 걸 생각 못하고. 아, 요 줄이 늘어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서비스 줄은 줄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떻다 공연 중간에 끊어져서 서비스 줄로 가면 공연 내내 난리가 날 수 있다, 계속 튜닝만 하다 공연이 끝나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밴드에서 쫓겨난다.
확실히 익숙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타의 성향을 좀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기타 소리를 내주는 것 같고요. 더 특별하다고 할 것도 없고, 덜하다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익숙한 줄의 느낌이고, 늘 쓰는 줄이니까 그렇겠죠.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스탠다드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리오가 생각보다 이제 줄의 강성이 되게 좋아요. 이제 기타 세팅만 되게 잘돼 있으시다면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 많이 치시는 분들은 또 끊어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일단은 기타 아까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소리가 좀더 화사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화사해지고 좀더 명료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좀 들리지 않던 음역대 사운드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로우에서 이제 6번현에서 들리는 그 이제 6번에서 아까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뭉툭하지 않았나, 소리가 좀 뭉툭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타의 그 특유의 이제 그 향한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까지 가보고 마지막에 제가 또 느낀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비싼 줄은 별로 안 당겨도 됩니다, 여러분. 줄이 다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게 저기 당기니까 오히려 튠이 올라갔거든요. 금발은 즉슨 이제 별로 늘어난 줄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몇번 당겼는지 모르겠어요. 두번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두번 당긴 것도 당겼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이미 돼 있었던 걸 제가 흐트러 놓은 걸 수도 있어서. 비싼, 이거 진짜 비싸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 정말 좋은 줄은 많이 당기지 않아도, 줄을 많이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러분도 한 번은 혹시 집에서 한번 셀프로 비싼 줄은 실제로 많이 당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까지 왔습니다. 이 컨텐츠가 줄 가는 것 때문에 좀 빡세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이제 줄별로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오면서 지금 느껴지는 거는 일단 이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이미 클린턴에서 좀 티가 많이 나죠. 네, 되게 하의가 굉장히 이제 똥글똥글 이제 옷구슬 올라간다 그러는데 되게 그런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로우는 좀 날라간 것 같아요. 더 탱글탱글해지긴 했는데 점은 좀더 날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서 전달되는 이 촉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마 그첫 번째 그줄할때 이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했는데 잠시 들려드릴게요. 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할 때는 이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들려서 제가 해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오면서 굳이 하지 않았던 게 제가 연주하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이 긁는 소리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중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안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손에서 이제 오는 촉감 자체가 되게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되게 좀 손이 미끄러지듯이 갈수 있는 그런 연주? 아주 말이 좀 이상한데 여튼 그 플레이를 할때 되게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음역대는 좀 날라갔다 하지만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아까 이제 쳤을 때 이제 풀코드 쳤을 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좀 모르겠어요. 로우가 좀 날라갔는데 또 풀코드 칠 때는 또좀 거기 이만해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오히려 밸런스가 좀 좋게 들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좀 다시 모니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 똑같은 기타 모델을 두고 줄을 갈아놓고 실시간을 쳐봐야 더 정확할 텐데 지금 한 기타에다가 지금 줄을 지금 계속 갈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튼 이 기타 줄이 더 비싼 이유들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하기 좀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튜닝하면서 줄을 당겼잖아요. 줄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튜닝을 할때그 빠르게 이제 기타에 안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줄의 강성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줄을 꺼내서 딱 들었을 때 느낌도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건 기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더 뭔가 이 비닐을 벗겨 줄을 손가락으로 들었을 때 조금 더 묵직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어쨌든 마지막 좋은 줄로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 뭐 버즈비 시연에서는 이 줄이 갈리지 않는 이상 네, 이세 번째 줄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영상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은총 씨께서 직접 연주를 해보셨는데 각각 느낀 점들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요 전반적인 테스트와 느끼신 점, 전체에 대해서 느끼신 점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정리라고 하긴, 뭐, 글쎄요. 뭐, 정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주자가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줄은, 일단은 스탠다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리고 뭐, 두 번째 정도는 사실 뭐, 줄 때문에 소리 많이 바뀌는 거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바뀌어서, 줄은 그냥 여러분이 쓰시면서, 제일 뭐 그냥 맞는 거 쓰시면 되지 않나. 뭐 비싸고 싸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다운그레이드 된 줄은 아무래도 제가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보태고 싶어요. 제가 직접 연주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사운드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몸소 느끼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전달을 해드리자면, 제가 쭉 하나, 그러니까 어니볼의 010 게이지를 계속해서 써왔었거든요. 계속 쓰다가 가끔 한 번씩 줄이, 다른 브랜드의 줄이 뭐 이렇게 생겨서, 그거를 교체해서 써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줄이 바뀌니까 확실히 이거 사운드도 그렇고 이 운지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그때 한 번씩 확 깨닫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줄을 계속 쓰다가 보면은 또 이제 익숙해져서 못 느끼다가 또 이제 또 바뀌면 또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거를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해서 야 어떤 게 다다리인지 어떤 게 어니볼인지 맞춰봐 이러면 못 맞추겠죠. 쉽지는 않겠죠. 저도 그건 못 맞출 것 같은데요? 못 그냥 맞추겠지만 뭐가 제일 좋았어? 정도? 분명히 줄마다 특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줄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줄을 또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그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마지막으로 뭐 사담하는 말씀드리면은 그 일렉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렉 기타 치는 뮤지션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토민 마뉴에 같은 할아버지 토민 마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타는 늘 똑같은 어쿠스틱 기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연주하면서 그날의 기분과 그날의 그것들을 살수 있는 게 줄을 바꾸는 거래요. 그래서 줄을 굉장히 다양하게 써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저희는 그냥 늘잘 치시니까 그냥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본인은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래서 이제 막 새로 나온 줄도 나오면 써보시고 그래서 뭐 날씨에 따라서도 뭐 기분에 따라서도 오늘은 좀더뭐 무겁게 뭐 공연 컨셉에 따라서도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타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연주자와 제일 먼저 닿는 그죠. 부분이잖아요. 시작이죠, 네, 사실. 시작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타줄 경험해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기타줄을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기타리스트한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